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을 보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튿날 죽은 자를 벗기려고 왔습니다. 쉽게 말해 죽은 자들로부터 갑옷과 의복, 무기 등의 전리품을 수거하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의 목을 베어 공개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가운데 있던 관습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앞에 놓아두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아닌 우상이 세워진 신전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의 시체가 보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극단적인 조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고 또 블레셋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 야베셋 길리앗의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또 그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새 달려와 시신을 찾아 불태우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온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연민과 또 고마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의 행동은 과거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답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밤새 진군하여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울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때 자신들을 구해준 한 인물을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주는 힘과 또 감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을 때 어떻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도 잃어버린 실패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자존심은 종종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